버스를 타고 건희 플라자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6링깃이거든요. 1인기 내면 되니까 난 돈 안 줘요. 한번 버스를 타고 원래 그랩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한번 기다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랑기에서 아까 터키들을 만나서 저도 버스를 탔어요. 쟤네는 버스 가격도 모르고 탔어요. 제가 여기 건희 플라자가 좀 뭔데 버스를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1인기 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원 정도. 아니 건희 여기 보시다시피 바투펠랑이가 이래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건희 플라자 쇼핑센터로 유명한 곳을 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도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탔고요. 외국인들 다 버스 탔어요. 여러분도 펠랑에 좀 오래 계시면 마지막 가는 날쯤에는 한번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외국에도 많이 타네. 이 절약정신. 아. 네. 어디 가냐 가격 물어보면 야 가격 알려줘요. 야, 거슬리면 돈 안 줘요. 아 여기는 거슬리면 돈 안 주고 영수증은 주네요. 네. 이렇게 목적지를 얘기하면 네. 저렇게 눌러서 가격을 확인해서 알려주고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하고요. 뒤쪽 중간에 모니터 보이십니다. 이 중간이랑 모니터 위에랑 앞에 페낭에 오시면 페낭이 또 음식도 유명하지만 쇼핑으로도 유명합니다. 주변 지역에서 그래서 이 페낭에서도 쇼핑으로 가장 유명한 쇼핑몰은 보시는 건희 플라자라는 곳입니다. 한 6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많은 명품들 고급스러운 명품 팔고 있고 안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도록 하시죠. 2층, 3층, 4층, 5층까지 일단 보이네요. 네. 아까 싱가포르 스타일로 뻥 뚫려 있어요 층은. 그래서 저 끝에 보이시죠? 또 양옆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넓고 또 시원해요. 그래서 한낮에는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런 쇼핑센터를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역시 1층은 먹거리를 파네요. 1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입니다. 예, 역시 여러 가지 여기는 고급 쇼핑몰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가장 오래됐고 여러 쇼핑몰이 새로 큰 게 더 있는데 여기를 가장 알아줍니다. 그래서 제 1층에서 다양한 먹거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쇼핑과 함께 음식을 또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플라자인데 보시면 여기 한국식으로 하고 있네요. 왜 찍냐면 돌솥 비빔밥이 있어요. 아 재밌네요. 어? 돌솥 비빔밥. 오. 약간 변형시킨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서로 문화는 돌고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성 옷이나 악세사리류를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문을 닫기 때문에 유니클로도 있네요. 네, 옷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3층입니다. 네, 여기는 또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 있고 이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있고 식당도 여기 많이 있네요. 아, 진짜 다양한 음식점들이 여기서 음식을 드셔보는 것도 땡기는 데서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올라가 볼게요. 애들 장난감이 있고요. 여기 뭘까?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음식은 꼭 있네요. 올라오는 가까운 곳에. 이것도 아마 마케팅 일종이겠죠. 네.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층이에요. 뭐 여성 관련된 것도 있고, 아, 저 오락실도 있는 것 같네. 네. 오락실, 반짝반짝한 곳이죠. 오락실. 네일도 있고, 그래서 더울 때, 날씨가 정말 더울 때,
그리고 투어 중간쯤 됐을 때 그 시원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건이 플라자를 권합니다. 닭갈비라고 한국 음식을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보면 옛날 우리도 일본에 많이 가서 음식 같은 아이템을 발굴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분들도 한국에 와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 노하우를 배워서 이렇게 응용해서 또 음식 비즈니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일본에 많이 가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많이 그런 것들 배워왔듯이 또 눈꽃 그 설빙의 숲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한류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음식을 또 이렇게 응용하는 가게들도 보게 되네요. 중앙이에요. 예. 와. 중앙이고 저쪽이 아 엄청 튀어요. 또 양옆으로도 엄청 튀었어요. 예. 이게 튀어 있고 저쪽에 또 박순이 있어요. 네, 싱가포르 백화점이죠, 자부. 그래서 와, 여기 쇼핑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한테는 또 먹을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꼭 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 7, 8은 뭐 7층은 식당이 있고요. 네. 오, 8층 메뉴에 한식가라고 코리아 레스토랑이 있네요. 1, 2, 3, 4, 5층까지는 어느 정도 주제가 있고요. 5층, 6층, 7층 뭐 이렇게 높은 데는 잡동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고급 레스토랑이 있고요. 한식가 보이십니까? 저희 우리 한국 한식당이 있고요. 예, 예상대로 8층은 또 먹는 거. 아 그리고 영화관이 있네요. 8층. 말레이시아 영화관이 되게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층에 저기 전자 액세서리 파는 데도 있고 예. 식당과 영화관이 같이 있네요. 예. 1층 바깥쪽인데요. 이렇게 팝거리 비슷한 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예. 1층 쪽에서 나오시면 예, 이렇게 괜찮은 팝들이 또 있네요. 저녁에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녁에 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허니 플라자 이 쇼핑센터로 오는 버스는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CAT라는 또 무료 버스가 있어요. 이렇게 조지타운 쪽으로 해서. 와, 좋네요.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이거 버스도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첫날부터 힘들고요. 하루 이틀 지나서 타는 건 CA5였어요. 아. 어찌되건 기사가 되게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내리는 사람마다 다 기사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네요. 여기서 저는 101을 타고 제가 있던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부탁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기다리고 버스 한번 가라고 그러네요. 네.